WCP 피어 그룹을 위원님께서 좀 쭉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개수를 세어 보니까 한 8개 정도 나오는 거 있죠. 근데 비교 그룹에 대한 의견도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비교 그룹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도 사실상 결과지에,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지에 나온 상황입니다. 연구위원께 좀 의견을 여쭤볼게요. 이 비교 그룹, 우리가 피어 그룹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피어 그룹 쭉 보시면 뭐 SKIT, 뭐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 등등에서 양극재, 전액, 뭐 분리막 다양한 기업들이 이제 피어 그룹으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표에서도 보이시는데 저기 8개 저걸로 계산한 거죠?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러한 이제 리스트를 보게 되면은 분명히 산업별로 이익률도 다르고 산업의 성장성이라든지 수급이라든지 기술 경쟁력도 다 다르거든요. 아니 위원님, 저기 보면은 분리막은 한 3개? 우리나라 2개? 중국 2개, 우리나라 1개, 다른 애들은 뭐 다른 기업은 양극재, 음극재로 좀 다르네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특히나 뭐 아까 이제 피어그룹 쪽에서 나와 있는 창신신소재 같은 기업은 코팅 기업이 아니고 베어필름 기업이에요. 아까 말씀해주신. 베어필름 가져다가 이제 코팅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익률부터 산업 스타일 자체가 좀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2020년 이전에 WCP가 IPO를 하고 저 리스트를 가져왔으면 아 저거는 좀 피어그룹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텐데 저는 지금은 어떤 소재들을 가져와도 정말 기술력이 낮은 소재들만 아니라면은 거기에서 핵심이 되는 지금 전해액도 첨보 같은 이런 기업들을 가져다 놓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소재들로 한꺼번에 평균을 내리는 것이 오히려 지금 상황에는 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2020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양극재 기업들은 기술 변화에 의해서 기술에 좀 앞서 있는 기업들한테 멀티플을 더 주는 이런 추세로 좀 갔었다라면 이제는 어느 정도 기술적 한계에 모든 소재들이 도달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는 수익성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신다면은 저 피어 그룹의 8개 기업들은 지금 같이 선정하는 비교 그룹으로는 적합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께서는 그런 의견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표를 보니까 WCP가 굉장히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상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투자 매력 비교를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거를 지금 코스피에 상장돼 있는 SKIT를 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 진입하는 WCP를 봐야 될 것인가 이거 사실상 고민은 되거든요. 어떤 관점으로 두 기업을 좀 바라봐야 됩니까? 저도 참 많이 고민이 되네요. 그렇죠. 1위, 2위고 기술력 다 좋다 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제가 바로 요 앞에서 지금 피어그룹 말씀드리면서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수익성이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라는 것을 핵심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우선 간략하게 조금 비교를 해드리자면 WCP하고 SKIET는 국내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1등, 2등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기업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근데 이제 SKIET는 주 고객사가 SK온이라고 보시면 되고 SKC는 삼성 SDI가 주력 고객사 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기술적 차이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똑같이 습식 코팅 분리막을 하고 있고 고객사 따로 가지고 있고 라인으로만 봐서는 WCP가 훨씬 못 미칩니다. 그래서 사이즈로 봤었을 때는 SKIET가 굉장히 이제 규모가 큰 편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수익성 측면에서 봤었을 때에는 지금 이렇게 분리막 가격이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2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곳이 WCP입니다. 그래서 단위당 지금 수익률뿐만이 아니고 이게 바로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제 곧 4680이라고 하는 중대형 배터리가 적용이 되기 시작을 할 텐데 앞으로요? 지금은 아니었고 광폭의 분리막이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거기에 폭에서도 지금 SKIET는 4.5m짜리의 광폭을 준비 중에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WCP 같은 경우에는 5.5m짜리까지 이제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폭으로 봐서는 거의 비등비등하긴 하지만 WCP가 조금 더 앞서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저희 수익성하고 직결되고 있는 생산 속도 같은 부분에서도 지금 한 두 배 가까이가 WCP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익률, 높은 생산성 그리고 광폭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기술력 조금 높고 수익성이 영업이익률 20% 이상을 차지하는 게 WCP다. 이렇게 비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같은 질문을
바통을 여기로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 의원님, 이 어떻게 1위랑 2위 기업을 좀 우리가 봐야 될지 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피어그룹의 관점에서는 네. WCP에는 SK아이테크놀로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다른 시장에 상장돼 있는 비슷한 일을 하는 회사, 비슷한 일 또 저기 우리 시장에 상장돼 있는 다른 일을 하는 회사, 사실 직접적으로 비교하기가 좀 어렵죠. 우리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같은 일을 하는 회사라는 관점에서 SKIT 테크놀로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사실 1등이냐 2등이냐가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규모의 차이가 시가총액의 차이로 당연히 오니까요. 그 비율해서 얼마나 가격이 형성되어 있느냐, 싸냐 비싸냐를 평가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EV/EBITDA 평가를 SKIT와 비교를 해서 하시면은 뭐 제가 볼 땐 투자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